김성주,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총선 맞수인 정동영, 유성엽 전 의원 등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출마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. 김성주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 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와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정 전 장관의 출마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. 오늘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준병 의원도 다선 전직 의원들이 의원 시절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